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뱅크샷으로도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이용을 해서 대회전을 시도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두께 공략에서 실패를 하면서 저 키스가 났죠.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고 출발이 됐어요. 내 공이 먼저 노란 공보다는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네. 배치인데, 자,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 초구를 잡긴 했지만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재호 선수의 공략이 불발됐고, 아, 이성림 선수는 원뱅크 시도를 했는데, 이성림 선수도 지금 두께에 공략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선수와 마찬가지, 너무 두꺼운 두께로 출발이 됐죠. 이렇게 두 선수가 나란히 첫 번째 이닝 득점 없이 물러났는데요. 조재호 선수, 뱅크샷. 정확하게 3뱅크. 네. 네, 첫 득점 뱅크샷으로 깔끔하게 완성을 합니다. 오늘 앞선 경기들을 뭐 저도 이렇게 집에서 시청을 하고 나왔는데 테이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뱅크샷 득점도 좀 손쉽게 해내고 있고 조금 미끄러지는 부분, 길어지는 부분만 신경을 좀 쓴다면 오늘 아주 좋은 뭐 경기가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조재호. 지금도 회전을 아주 잘 살려주는 옆돌리기. 거의 뭐 빨간 공 바로 옆으로 네, 진행이 됐는데, 자, 맞지 않고 쓰리 쿠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공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좀더 짧아져야 되는데, 네. 네. 득점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공략에서 이제 확실히 첫날 이 테이블 컨디션을 좀볼수 있는 공격이었거든요. 조재호 선수가 분리각을 좀 크게 만들면서 진행을 시켰는데도 계속해서 공이 감기는 부분이 생기질 않고 길어지는 각도로 진행이 돼버리고 득점이 안 됐습니다. 이성림 선수가 아주 빠르게 득점을 해줬네요. 네. 상당히 뭐 간결하게 뒤돌리기 성공을 시켜줬고요. 자, 묵직한 스트로크로 앞돌리기. 네. 아, 이어서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이성림 선수도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게 초반 1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조재호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점수 차가 좀 벌어질 때마다 붙어주는 점수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옆돌리기는 네, 조금 놓치기 좀 아까웠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긴 했는데 내 공이 짧아지질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섬세한 좀 속도로 자연스럽게 밀림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분리각이 좀 너무 커져버리는 진행이 돼버렸고요. 조재호 선수의 득점 바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듭니다. 나와 있는 배치에서의 실수 없는 진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재호 선수에게 쌓이게 되면 금방 점수를 벌려낼 수 있는 또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공략, 아. 이번엔 빗나갑니다.
첫 번째 공략에서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도 좀 평범한 두께가 아닌 많이 두꺼운 두께에 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량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마지막에 많이 걸린 진행이 돼버렸죠. 상당히 예민한, 네. 정확하게 지금 포쿠션으로 노렸는데, 자, 빨간 공. 아, 아, 빨간 네. 공이 가로막습니다. 아, 지금 진행이 너무나 괜찮았는데. 자, 저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먼저 도착을 해야죠. 그렇죠. 아, 조재호의 공격 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으로 점수 6대 2. 조재호 선수, 네, 살짝 큐 뒤를 들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찍어주면서 각도 형성을 시켜냈죠. 옆돌리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은 예민한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연속 득점. 지금도 두꺼운 두께에서 짧아지는 자, 힘 배분을 해줬죠. 지금 거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무회전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점수를 올리면서 점수 8대 2가 됩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에서는 이제 두께를 먼저 설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전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 역회전을 이용해도 되고요. 와, 네. 정말 좋은 스트로크도 보여주는 조재호 선수의 멋진 득점. 조재호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를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큰 각도를 공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구사를 한게 아니라 완벽하게 분리를 하면서 짧아지는 정말 좋은 당점과 스피드로 해결을 했던 상당히 뭐 좋은 득점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뱅크샷. 조금 얇은 두께 맞으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원한 득점까지 포함해서 장타를 한번 만들어준 네. 조재호 선수. 자, 1세트 뭐 괜찮은 모습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건 조금 아쉽죠. 그렇죠. 흐름이 좀 따라와주는 상황에서 뱅크샷은 놓쳤고요. 지금 5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9대2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따라 붙어야 하는 이성림 선수. 돌리기. 하지만 놓치고 말았죠. 좀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 네, 앞돌리기. 첫날, 첫 경기에서 지금 같은 앞돌리기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조재호 선수가 조금 쉬운 배치, 이제 출발이 지금 오늘 자주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놓치게 되면 조재호 선수가 더욱더 불편해지는데, 그래도 계속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10대 2, 8점 차. 조재호 선수 한 바퀴를 더 크게 돌려내는 시도였죠. 지금 뭐 직접 노린 게 아니라 아주 큰 각도로 3회전 시도를 했는데 내 공이 지나가질 못했어요.
조재호 선수가 한점 추가하는 데 그쳤고요. 이성림 선수. 횡단이죠? 네,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올립니다. 쿠션에서 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면서 큐를 빠르게 이렇게 올리는 장면으로 상당히 뭐 깔끔한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해냈어요. 키스가 방해를 했고 행운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좀 과감한 스트로크 사용과 네, 뭐 자신감 있는 뭐 두께를 뭐 맞춰내기 위한 시도였는데. 오, 조재호 선수가 네, 이공을 놓쳤네요. 지금은 조금 조급했을까요? 좀 너무 얇은 두께에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각도도 완벽하게 정해놓고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워낙 이적구의 위치가 좀 좋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가 좀 네, 성급한 시도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뱅크샷. 조재호 선수의 실수 이후 만들어낸 뱅크샷 득점. 자, 지금 괜찮은 진행인데요. 와. 아쉽게 빗나갑니다. 네. 아, 지금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예리하게 진행시킨, 그렇죠. 네. 멋진 공략이었는데, 간혹 이렇게 잘 치고서도 득점이 안 되는 게 당구에서 좀 네.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회전이 부족하네요. 조재호 선수 또한번 득점 기회를 놓칩니다. 자, 이렇게 조재호 선수의 공타가 나올 때 이성림 선수는 이럴 때 쫓아가야죠. 네, 그렇죠. 이럴 때또 추격하는 점수를 바짝 내주면서 조재호 선수를 압박해야 합니다. 전 배치가 네, 결코 쉽지 않은 얇은 두께로 직접 오 득점이 됐어요. 풀어냈는데요. 네. 네. 자, 하얀 공이 쿠션에 아주 근접해 네. 있었죠. 네,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득점해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 지금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 흰 배합인데요. 아, 이게 연결이 안 됐네요. 만약에 여기서도 연결이 됐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탈수 있었던 이성윤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이 옆돌리기 놓치면서 조재호 선수에게 너무 쉬운 또 옆돌리기가 지금 네, 쉽게 만들어졌고요. 조재호 선수는 놓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점수를 만들어내는 조재호. 뭔가 조재호 선수도 득점을 해내긴 했는데, 다음 공 포지션은 생각했던 것좀 이하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뱅크로 갈지, 바로 옆돌리기로 갈지, 지금 원뱅크 시도 같아 보이는데요. 네. 네. 회전이, 오, 네. 맞춰냅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13대 6.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시도를 했는데, 아, 마지막 쓰리 쿠션 위치에서 엄청난 회전량으로, 네. 네, 빨간 공을 찾아가네요.
아, 키스 빼내지 못했고요. 자, 그렇지만 한번 끝까지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죠? 아하, 네. 이렇게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1세트 셋포인트에 도착한 조재우 선수.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 행운의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네. 조재우 선수는 조금 빠르게 1세트를 또 끝내야 다시 큰 에너지 소비 없이 또 2세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점. 세트 마무리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클럽에서는 뭐 이렇게 마지막 득점을 꼭 하지 않는 게 매너로 이제 네, 많이 얘기를 하고 동호인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시합에서는 그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자, 이성님의 득점. 이성림 선수도 오늘 경기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분명히 1부 투어 이렇게 뛰고 있고 2부 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득점을 지금 편하게 해주고 있긴 한데 오늘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다 득점이 좀 많지 않다는 게 이성윤 선수의 뭐 가장 오늘 자주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유일한 연속 득점이 2이닝 때한번 나왔고, 네, 2점이었죠. 네. 그 이후로는 연속 득점은 없었습니다. 한점 남겨놓은 조재호. 마지막 한 점이 아주 어렵게 지금 배치가 됐고요. 자, 정확하게 더블 쿠션으로. 아, 자, 이제 득점이 안 되고 두 공이 모였어요. 네. 마지막 한 점을 앞두고 두 번의 실패. 테이블 컨디션을 감안해서 올라오는 지금 상태가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해봤는데, 조재호 선수 생각보다는 지금 밋밋하게 진행이 됐고요. 자, 5 쿠션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뱅크샷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5점 차. 출발이 뱅크샷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닝이 사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이닝이기 때문에 자, 지금 조재호 선수 제가 볼 때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연속 득점도 올렸고요. 이제 넉점 차.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연속 득점이 또 이성윤 선수 나왔거든요. 지금 자, 자연스럽게 공격이 이어지는 그런 타이밍인데, 오, 네. 아, 회전량을 뭐 최대한 살렸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손쉽게 넘어갔고요. 네, 상당히 원에서 투로 갈때좀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조금 긴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진행이 되고 말았고요. 다시 마무리에 도전하는 조재호. 살짝 찍어주면서 5 쿠션으로 됐습니다. 네, 더 이상은 끌지 않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마무리하는 1득점 성공을 하면서 1세트 이성림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지금도 각도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찍어치는, 네. 그러면서 키스도 제거를 하고요. 네. 길게 잘 뽑아낸 뒤돌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재우 선수가 15대 10으로 1세트 승리를 가져왔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